아, 방금 녹화를 했는데 영상에 음성이 안 들어가서 다시 해야겠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할 건데, 얘가, 딥러닝 같은 거 나오기 전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건데, 딥러닝 나오기 전에 거의 대표적인 클래시파이어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거의 뭐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제외하고는 거의 제일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죠. 근데 왜 그렇게 좋냐면, 얘가 옵티미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써요. 한국말로는 최적화라는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 수업을 통해서 할 거지만, 최적화라는 게 설명을 하나 해보자면은, 어떤 주어진 조건, 구속 조건이라고 합니다. 하에서 우리가 원하는 뭐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최적화 문제라고 할게요. 어떤 코스트를 최적화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문제를 최적화 문제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뭐,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가장 빨리 가라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구속 조건을 뭐, 대중교통이겠죠? 그리고 그때 코스트는 소요되는 시간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시간을 최소화하되 대중교통만을 이용을 해서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가격을 최소화해라 라는 식으로 코스트를 바꿀 수도 있겠죠. 대중교통만 이용하되 가격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또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마 전혀 다른 해가 튀어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단순한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 되게 많은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최적화라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만족해야 되는 어떤 주어진 조건들 안에서 우리가 최소화 내지는 최대화 하고 싶은 어떤 함수를 이제 정의를 내려서 그거에 해를 찾는 거겠죠. 그런 거를 최적화 문제라고 하는데,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줄여서 SVM이라고 하는 게 최적화된 클래시파이어예요. 이게 나중에 뭐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라는 뭐 그런 거를 설명을 할 건데, 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두 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그 사이의 경계를 우리가 찾을 건데, 그 경계가 뭐냐면 이제 뭐요 왼쪽에 있는 클래스랑 오른쪽에 있는 클래스 사이의 마진을 최대로 만드는 어떤 경계를 찾아보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를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설계를 할 수도 있고, 그거를 풀었을 때 나오는 해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되게 파워풀한 어떤 방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최적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을 공부를 할 거고,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하는 김에 좀 기본적으로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좀더 나아가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배우고, 요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듀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얘가 바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어떤 최적화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근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이제 뒤에서 좀 자세하게 나올 텐데, 그 전에 일단 좀 개념을 잡기 위해서 해보는 어떤 예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나눕시다.
얘가 코스트 펑션이 되겠죠? 어떤 대상이에요. 우리가 최적화를 하고 싶은 주가 되는 목표, 대상. 뭐냐면 X랑 Y의 합을 우리가 최소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때 주어진 구속 조건이 있어요. 그쵸? 만약에 구속 조건 없이 그냥 임의의 실수 두 개, X랑 Y가 있는데 그거 두 개의 합을 최소화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문제잖아요. 그냥 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구속 조건으로 주어진 게 뭐냐면 그 어떤 X랑 Y에 대해서 얘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쵸? 얘를 아까도 그림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도메인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건데 뭐냐면은 구속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 그러니까 최적화된 값을 여기 안에서만 찾아야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라는 구속 조건을 만족하니까 D라는 어떤 도메인은 X, Y라는 점들의 집합인데 요거를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 되겠죠. 요거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나와요? 요거죠. 여기가 D가 되죠. 원이 되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만족하는 점들을 모아보면 이 뭐 반지름이 1인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나온 이 최적화 문제는 결국 뭐다? 이거 다시 그릴게요. 아이고 원이 너무 안 예쁘다. 이렇게 주어진 원이 있을 때 우리가 x 더하기 y가 언제 최소가 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x 플러스 y는 요거를 뭐 k라고 두면은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y 절편이 k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x 플러스 y가 다 일정한 값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정한 값이 뭐냐면 요 값이잖아요. 요 값. 요 점에서의 y 값.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요런 직선을 요렇게 훑어보면서 요 y 절편이 언제가 최소가 되냐 이거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 말인 즉슨 여기 이렇게 원에 요런 직선이 접할 때 요때의 요 값이 결국 요게 되겠죠. 그쵸? 우리가 요렇게 해서 풀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해서 풀면은 뭐 원에 접하는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구해가지고 뭐 그거의 절편을 구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방법 말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방법을 통해서 풀어볼 거예요. 한번 봅시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여러분 일단 여기 컨스트레인트가 있잖아요. 구속 조건. 구속 조건을 함수의 형태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은 equal 0이라는 형태로 바꿔요. 그러니까 원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었는데 얘를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1은 0 요런 식으로 바꾸고 요거를 새로운 함수 g라고 놓을 거예요. 그쵸? 뭐 이거를 요렇게 바꾸고 요렇게 바꿨죠? 그럼 우리한테 두 개가 있습니다. 코스트 펑션 f랑 컨스트레인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g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라그랑지 이거 라그랑지한 펑션인가? 그죠? 라그랑지한 펑션이라는 걸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코스트 더하기 무슨 값 곱하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돼 있죠. 람다 곱하기 g라는 새로운 함수 요 꼬부랑 L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꼬부랑 L이라는 함수는 원래 오브젝티브 함수 X, Y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람다라는 거에 대한 함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곱해진 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앞에 붙은 이 개수를 뭐라 부르냐면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해요. 요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라는 게 되고, 이거를 풀었으면은 원래 코스트 펑션 더하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곱하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요런 형태가 됐죠.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주어진 문제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라그랑지한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했고, 그거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수 앞에 곱하는 어떤 숫자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의가 된 라그랑지한 펑션에 대해서 얘를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조건을 찾을 거예요. 미분을 그러면 x, y, 람다에 대해서 각각 미분할 수 있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게 0이 되는 조건을 찾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정리가 돼요. 요렇게. 그쵸? 첫 번째 거 0, 두 번째 거 0, 세 번째 거 0이고, 얘를 결국 풀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딱 두 개의 해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x, y, 람다예요. 요게 얘 아니면 얘일 때 그레디언트 라그랑지한 펑션이 0이다. 요렇게 돼요. 이걸 왜 구했냐면요, 얘를 만족하는 x, y, 람다 중에 원래 함수, 원래 우리가 하려던 게 그 x 플러스 y를 최소화하는 그거였잖아요. 그거의 해가 요거 중에 있어요. 그쵸? 특히 언제겠어요? 요때겠죠, 요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라그랑지한 멀티플라이어, 라그랑지한 펑션을 통해서 구해낸 이 해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문제의 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이걸 구했어요. 여기에서의 지금 x랑 y를 구했어요. 어떻게? 라그랑지한 펑션을 미분을 해서 0이 될 때를 찾았더니 자연스럽게 원래 최적화 문제의 해가 구해졌다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한번 끊고 갈게요.